여러분들은 아름다운 유방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이제 사람들마다 기준은 다 다르겠지만 대부분은 적당한 볼륨감을 가지면서 탄력을 가진 가슴을 아름다운 유방이라고 생각하십니다. 네, 그런데 간혹 아주 마른 체형에서 가슴의 폭이 좁으신 환자분들이 무리하게 큰 보형물을 넣기를 원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무리한 가슴 확대 수술을 해야 하기 때문에 큰 보형물을 넣기 위한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광범위한 박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건강한 요일의 앨리스 건강백다방. 저는 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 성형외과 한소은입니다. 의외로 유방 축소 수술 원하는 경우도 많다더라고요. 어떤 경우인가요? 네, 유방 축소 수술의 경우 지나치게 큰 유방으로 인해서 등이나 어깨에 통증을 호소하시거나 척추 변형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커서 그큰 가슴 골 사이나 밑선 부분에 피부염이나 습진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이제 주변의 불편한 시선들로 인해서 이제 심리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 이제 유방 축소술을 상담하러 많이 오시고요. 비교적 젊었을 때 이제 탄력 있는 가슴을 유지하시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피부의 탄력이 떨어지고 출산이나 모유 후에 생긴 이 처진 가슴의 증상을 개선하기 위해서 성형외과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유방 축소 수술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나요? 유방 축소술은 지나치게 큰 유방의 그 혈류 흐름 상태와 그 피판의 상태를 보면서 이제 제거해야 되는 양을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방의 크기 상태에 따라 다양한 수술법이 존재합니다. 가슴이 심하게 크고 처진 경우에는 유륜 주위와 그 아래로 이렇게 O자형으로 절개를 해서 많은 양을 제거할 수 있지만 O자형의 이런 긴 흉터가 남게 됩니다. 다음으로 중등도의 유방 축소가 필요한 경우에는 유두 유륜을 절개하고 그 밑에 아래로 수직선인 하나의 흉터를 남게 되는 수직 절개법. 사용하기도 하고 가슴이 많이 크지 않고 심하게 처지지 않은 경우에는 유두 유륜 주위의 절개를 가해서 이제 조직을 제거함으로써 이제 유륜 주위에만 흉터가 생기기 때문에 흉터가 거의 눈에 띄지 않게 하는 유륜 둘레 가슴 축소술을 시행합니다. 그리고 가슴의 상태가 유선 조직보다 지방 조직이 많아서 커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피부의 탄력도 어느 정도 좋기 때문에 간단한 지방 흡입만으로도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방 비대로 인한 원인과는 달리 이제 노화 현상이나 출산 모유 수유에 유방이 처지면서 나타나는 유방 하수의 경우에는 유방을 이제 재배치하고 잉여 피부를 잘라내서 이제 유방을 처진 유방을 원래의 위치로 고정시키게 되는 유방 고정술을 시행하게 됩니다. 유방 처짐이 심하지 않고 유방의 처짐이 유두 유륜 위치에 있거나 조금 더 높게 위치하는 경우에는 보형물 삽입만으로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방의 처짐 정도가 심해서 유두 유륜의 위치보다 더 밑으로 이렇게 처져 있는 경우는 그만큼의 조직을 제거하고 위쪽으로 유방을 고정을 해 주어야지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정상 조직을 떼어내면 부작용이 있지 않을까요?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나 대처 방법 이런 것도 궁금하고요. 유방 축소술을 하는 경우에는 피부뿐만 아니라 밑에 유방 조직을 거대하게 이렇게 드러내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유방 축소술 후에 모유 수유가 가능한지 많이들 여쭤보십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그 유선 조직은 최대한 보존하면서 남은 잉여 부분을 제거를 하기 때문에 수술 후에 모유 수유가 불가능하다 이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유두 및 유륜을 과도하게 이제 위쪽으로 옮겨야 할 경우에는 유두와 유관의 연결이 끊어지면서 수유가 불가능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미용 여성인 경우에는 전문의와의 상담을 통해서
이제 적합한 수술 방법을 결정하셔야 합니다. 유방 확대 수술과 축소 수술을 비교했을 때 어느 쪽이 더 안전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네, 사실 유방 확대 수술이랑 유방 축소 수술 모두 수술 전에 철저한 계획을 세우고 이제 발생한 가능한 합병증을 최소화하는 수술 방법을 선택하기 때문에 어떤 수술이 더 안전하고 어떤 수술이 더 위험하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두 수술 모두 수술 전에 환자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환자 맞춤형 수술 계획을 수립하고 각 환자의 신체 조건에 맞는 수술 방법을 선택하기 때문에 수술 후 만족도는 두 수술 모두 매우 높습니다. 유방 확대 수술의 경우 이제 적절한 보형물을 삽입함으로써 기존 가슴보다 풍만한 볼륨감을 얻으면서 자연스러운 모양까지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만족도가 높고 유방 축소술의 경우에도 너무 비대해서 이제 생활에 불편했는데 그것을 줄임으로써 삶의 질도 높이고 모양까지 아름다운 유방을 갖게 됨으로써 이 수술 역시 수술 만족도가 높은 편입니다. 단, 유방 확대 수술의 경우 이제 환자분들이 현실적인 기대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보형물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보형물을 사용했었을 때 여러 가지 합병증들을 충분히 설명하고 수술을 시행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의사로서 유방 축소 성형 혹은 확대 성형을 말리고 싶은 경우도 있나요? 여러분들은 아름다운 유방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이제 사람들마다 기준은 다 다르겠지만 대부분은 적당한 볼륨감을 가지면서 탄력을 가진 가슴을 아름다운 유방이라고 생각하십니다. 네, 그런데 간혹 아주 마른 체형에서 가슴의 폭이 좁으신 환자분들이 무리하게 큰 보형물을 넣기를 원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무리한 가슴 확대 수술을 해야 하기 때문에 큰 보형물을 넣기 위한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광범위한 박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출혈의 가능성이 아무래도 높아지고 출혈로 인한 감염, 구형 구축 등이 발생할 확률이 커집니다. 그리고 수술이 잘 끝났다고 해도 피부가 얇아서 큰 보형물을 넣었을 때는 그 보형물이 비치거나 이제 만져지는 등의 합병증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리한 가슴 확대 수술보다는 그 자연스러운 윗가슴 라인과 유두유륜의 위치 그리고 볼륨이 전체적인 조화를 이루게 하여 자기 신체 조건에 가장 적합한 보형물의 크기와 사이즈를 결정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건강한 요일의 앨리스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